요게 제가 대략 한190 정도 주고 산것 보통 그 정도면은 모션 데스크 중에서도 진짜 거의 최상급을 같아요. 아, 사는. 이거 몇달 걸렸어요. 이거 구하려고. 정말.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가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이제, 진짜 무슨 약간 회장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요 제품들 이제 게이밍 키보드인 건다 알고 사신 거죠? 선이 없어서 샀어요, 저는. 선이 없어서. 아, 게이밍은 잘 몰랐어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다현대 서울에서 이제 톰그레이하운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우혁이라고 하고요. 즐겁게 봐주세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뭐 매장을 운영하고 아, 네. 매장 브랜드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네. 한 69개 정도의 브랜드를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편집 매장이에요. 젊은 사람들, 이제 MZ, 뭐 저도 젊고 젊으시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을 타겟팅한 젊다기보다 약간 어리신 아, 그렇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입는 옷은 좀 요즘에 좀 다르네요. 아, 좀 힙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약간 요런 티소가 이런 거 아니고 네, 뭔가 좀 네, 티도 여기 찢어져 있어야 되고 아, 남들이랑 똑같지 않은 그쵸. 이게 옷이야? 이럴 정도의 그런 옷을 네, 그런 힙함. 하지만 약간 좀 비싸야 되고 아, 그쵸. 가격도 이제 좀 비싸야 되고 자본주의 맛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옷에. 네. 나좀 입었어? 이런 느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데스크 셋업을 살펴볼 건데 사실 여기가 되게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약간 MG의 그런 느낌으로 좀 비싼 것들로 이제 꾸며 놓으신 건가요? 아, 그럼요. 요즘에 한 트민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트렌드에 좀 민감한 그런 남자. 아, 네. 그래서 힙과 트렌디와 이 모든 거를 자본주의와 나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돈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 삼박자 이 교집합 안에서 이제 제가 데스크 셋업을 합니다. 아,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하나하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괜찮네 이러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한번 인테리어 참고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여기를 꾸미신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혹시 미드 센츄리라는 그런 인테리어에 맞게 데스크탑을 세팅해 놨어요. 옛날 느낌과 깔끔함과 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저는 데스크 셋업도 그런데 여기에 가장 꽂힌 요건 것 같아요. 뒤에 뷰. 아, 뷰. 저희 집뷰 맛집이에요. 사실상 요것도 데스크 셋업에 또 하나의 포함되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진짜 막 약간 성공한 회장님 뒤에 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아무튼 여기 책상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상이 일단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네, USM이라는 그런 빈티지 책상이에요. USM이라는 네, 아, 굉장히 유명한 책상이에요. 마르모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나서 디자인적인 요소와 그냥 뭐 실용적인 요소를 다 뭐 두루두루 갖춘 그런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일단은 팔지 않는 상품이고요. 이건 이제 빈티지예요. 1980년대 뭐 요정도였던.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깔끔하죠? 네. 요게 제가 대략 한190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면은 모션 데스크 중에서도 진짜 거의 최상급을 사는. 아, 이거 몇달 걸렸어요. 이거 구하려고. 정말. 아, 이런 건 어디서 구해요? 오프라인 샵이 있어요. 빈티지 샵. 가구. 그런 데다가 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략, 한 여기 끝에 좀 길이가. 여기 2000이에요. 아, 여기가 이렇게 네, 2000이고. 2000이에요. 여기 깊이가 900인가 그럴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1000 정도 되고. 아, 1000, 900, 900. 네. 굉장히 좀 넓네요, 넓직.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책상이 하나 더 사면은 반대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아, 이런 모양,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회의 테이블이 바로 네,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380. 그쵸. 아, 계산이 빠르시네요. 와, 일단 책상 가격부터가 좀 심상치 않고, 그 다음에 사실 데스크 셋업 하면 보통 뭐 약간 게이밍 의자, 아니면 뭐 사무용 의자 약간 이런 거가 좀 떠오르는데, 요 의자도 되게 여기 독특한 인테리어. 아, 그렇죠. 왜냐면 이 인테리어 하면서 저희 있는 집에 만약에 게이밍 의자를 갖다 놓는다는 건 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리츠 한센이라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정말 편하고 좋아요. 저희 다 통가죽인데 아, 그래요? 네, 진짜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잘 어울리고 일단 나중에 한번 앉아보세요. 혹시 진짜 한번 잠깐 앉아봐도 아, 그럼,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약간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아 아니구나 구름이를 날아가는 그런 게 아 그러네 이게 편하죠? 엄청 단단하지가 네. 않아요. 그래가지고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엄청 좋아요. 요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저게 아마 한 200, 한 400 아! 책상보다 더 비싸요, 저 의자가. 이 의자가 저 가죽의 그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기본 등급이라서 또... 비싼 건300 얼마까지 하더라고요. 아, 되게 조심조심 만져야 되는 아니, 아니에요. 어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써야 된다고. 낡고 해져야 또 열심히 돈 벌어 또 사고 그러는 거죠. 또 낡고 해진 게 약간 또 MZ 맛이니까. 그렇죠. 저 가시면 이제 가죽 클리너 닦아야 돼요. 그리고 데스크 셋업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와, 근데 데스크 셋업보다 약간 요게 좀 더 좀 뷰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보면서 늘 감탄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 논의지만 이거 다 인테리어 다로 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 주고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각각 아이템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무조건 선이 있는 걸 싫어해요. 좀 환자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막 선이 보이고 선이 있고 네. 이런 거 싫어해서 네. 요건 이제 로지텍 거. 네. 요건 국민 마우스죠. G304. 아, 304. 네.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선 키보드. 그쵸. 10키리스 된 거. 네. 네. 아, 알고 있죠. 저도 공부했어요, 이것도. 요것도 비싸더라고요. 네. 저는 마우스랑 이 키보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렇죠. 요것도 네. 한 20만 원 거의. 맞아요. 네. 네. 처음 써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써봤는데 너무 만족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색상도 저희는 화이트랑 어울려져서 저는 무조건 화이트.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쓰는 거고 네. 이제 저 스피커. HK5랑가 하만카돈 건데 네네. 저것도 한 옛날에 산 건데 한 30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 생각보다 사운드 좋아요. 맞아요. 네. 되게 울림통이 네. 상당히 좀 커가지고 뭔가 좀 네. 약간 동글동글한 맞아요. 소리를 좀 네. 주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진짜 근데 괜찮더라고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가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이제 진짜 무슨 약간 회장석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요 제품들 이제 게이밍 키보드인 건 다 알고 사신 거죠? 선이 없어서 샀어요, 저는. 선이 없어서. 아, 게이밍은 잘 몰랐어요. 아, 네. 네. 애플을 사려고 그랬는데. 네. 애플을 사기에는 내가 나중에 이제 뭐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네. 맥을 쓰기에는 너무 그래서. 맥 감성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화이트를 고르고 고른 게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잡스 형님 네. 좀 따라하려다가 이렇게 네. 된 건데. 아, 네. 근데 뭐. 괜찮은 것 같던데요, 저는? 모르고 샀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완벽하게 게이밍 모니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요거 이제 LG의 울트라 기어. 아, 요거는 이제 네. 모니터를 검색하다가 네. 또 저는 이제 애국심이 높아가지고. 네. 크고 비싼 거거익선. 네네. TV랑 모니터 뭐 이런 건 거거익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골라서 사봤는데 네. 게이밍 모니터였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기 근데 전체적인 조명 자체도 잠깐 돌려보면 약간 이런 살짝 베이지 톤? 좀 따뜻한 색깔로 꾸며져 있는데 사실 여기는 RGB 화려하게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RGB 안 나온 걸로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안 나와요. 저도 맨날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빨간 거 너무 싫은데 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저 사실 정말 맥 디스플레이도 살까 생각해봤는데 27인치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30 몇 인치 나왔으면 저 바로 바꿨어요. 애국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사과 이제 그 느낌이 저는 좀 아이폰하고 네. 애플바라서 네. 네. 그래서 좀 바꾸고 싶기는 해요. 네. 네. 항상 제 마음에 걸려있는 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나중에 먼저 기회 되면 바꾸는 네. 걸로? 기회만 오면 무조건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 암 요거는 어떤 제품이죠? 아 요거는 모니터 암은 허먼밀러라는 그 가구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허먼밀러에서 이 모니터 암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 모니터 암을 보다가 뭐 루 뭐랑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10몇만 원짜리. 네네. 아 근데 저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네. 무조건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서 네. 검색하다 이 허먼밀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네. 이 가격이 솔직히 그때 사실 망설였어요. 내가 진짜 모니터 암에 40을 태운다는 이런 말을, 왜냐면 모니터도 내가 120주고 샀지만 네. 모니터 암이 45만원인걸 3분의 1을 모니터 암으로 태운다?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170, 180이다? 네. 용납이 안 되는데 생각 많이 하고 샀어요. 그래서 근데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실 이거 허먼밀러인지도 몰라요. 네. 저만 좋아서 산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선 정리 같은 것도 진짜 깔끔하게 탁 떨어지게 하셨네요. 여기 네. 뭐 원래는 약간 길이 잘못 조절하면은 여기 또 삐져나와 있고 약간 돌아서 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집에 가서 선 정리하는 거라는 거는 네. 이게 병자인지 병자가 아닌지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네. 저도 이 병자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스크 셋업에서 여기 이 꽃이 어떤 꽃이에요, 이거는?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꽃이에요. 네. 집집마다 식물 킬러가 있을 거예요. 식물 킬러인데, 아, 네. 이건 안 되겠다. 식물 킬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메고.
아, 레고 꽃이구나. 네. 아, 세상 역시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이거 만드는데도 한 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오래 걸리네요. 되게 파트가 좀 은근히 많나 봐요. 아, 이게 막 갖다 계속 꼽고 이래 설명서 보고 해야 되니까 네. 만들기는 쉬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통이 만드는데. 네. 그리고 요거 레고 꽃을 꽂아둔 요 화병. 아, 역시 잘 보시는군요. 이 화병이 저 되게 좋아요. 네. 요게 플리찬세라 저 의자랑 같은 회사 화병이에요. 이게 화병이 되게 유명해요. 인테리어 이 요소로. 네. 잘 알아보시네. 네. 여기 가격대가 20만 원 조금 안 되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와 진짜 소리가 틀려요. 아니 이걸 소리 들으려고 누가 써요? 아 이게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스댕 소리가 좀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꽃은 3만 원인데 네. 이 화병이 20만 원이네요. 이게 좀 뭔가 언밸런스 하죠? 하지만 이 인테리어를 그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저희 집은 무조건 뭐 네. 편리성보다 인테리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억수선 이런 것도 따로 구매를 해서? 따로 구매한 거예요. 네. 이게 구부러진 기역자로 사가지고 네. 최대한 노출 안 보이게 하려고 해서 해놓은 거고. 이런 거는 제품 이름 혹시 아시나요? 아,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 이런 게 나와요? 다이소에 이런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이소에 쓸만한 거 많이 있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되게 네. 다 명품이 있는데 뭐 한두 개가 약간 좀 되게 저렴한 거여도 그쵸. 이제 남들이 보면 저것도 되게 비싼 건가 보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 나나요? 지금 여기 집에서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숨겨져 있는 조명들이 또 있었네요. 요거는 이제 스타벅스 선물 받은 거. 근데 요건 왜 요 아래에? 여기다 짱 박아야 되는데 솔직히 놀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놨어요 그냥. 여기 안 어울렸어요? 선정리. 그리고 선정리를 위에다 다 붙여놓으셨네요.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건 이제 몬스터 겔 뒤에 사가지고 붙인 역시. 거고 요건 이제 다이소 선정리 모니터 선, 오디오 선 막 다 선들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저는 이게 별도의 제품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봤을 땐 되게 깔끔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붙이고 숨기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이 데스크탑도 보통 보면은 앉는 쪽에서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해놓잖아요. 네. 그러네? 그쵸. 네. 이거를 보통 보면은 내가 앉아서 이걸 키잖아요. 설마. 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선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여기서 침대 쪽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게 싫어서 이걸 앞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고 저로 들어가서 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요? 네, 엄청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왔을 때. 네. 이게 원래 저는 맥을 좋아하는데 네. 이게 뭔가 작업도 해야 돼서 이런 데스크탑을 산 건데 네. 이런 거 사면은 막 불 들어오더라고요. 네. 빨간 불.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1년 동안 그렇게 쓰다가 이거 도저히 인테리어 하고 나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누르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 앞에 다 불 들어오는데 네. 여기 무슨 환기구 같은 거 있는데 불 다 선 끊어버렸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뭐 투명한 선이 하나 세 개 있길래 하나씩 끊었어요. 저 그래픽카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네. 저는. 그쵸. 저거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저거 안 됩니다. 일단 불 안 들어오는 건 다 끊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또 예쁜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밥통. 밥통이요? 밥통 같은 건데요. 네. 사실 이렇게 수납하는 거. 오! 자, 보세요. 이제 마법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우와! 이야, 이거 좋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요게 한 5만 원대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가격대가 네. 있긴 한데, 이야, 이거 좋네요. 뭔가 약간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렇게 좀 자주 쓰는 용품들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치대는 또 어떤 제품이죠?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거 샀는데, 이 맥세이프가 안 되잖아요. 원래 얘네가. 어? 네. 이게 옛날 거는 맥세이프가 안 되는데 이 케이스를 샀어요. 맥세이프 하는 케이스를. 이런 게 나오는구나. 네, 이게 만 얼마인가인데 이게 아이패드용으로도 이런 거치대가 마그네틱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네요. 이야, 요거는 대략 가격대가 어디죠? 이게 거치대가 한 4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보고 편합니다. 이렇게 조절도 되고 엄청 빡빡해가지고 네. 이거 쓰기에도 괜찮겠네요. 진짜 좋아요. 여기 밑에 보시죠. 나사도 이렇게 있어서 다 조절돼요 여기서. 그때 이런 전력 같은 거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게 알레시거라는 건데 네.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휴지를 안에 있는 거죠. 심지를 빼서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는 거예요. 심지를 안에 뺀 손 넣는 심지를 거예요? 심지를 뺀 다음에 휴지를 넣고 그걸 이렇게 빼서 쓰는 거예요. 안쪽에서 빼는 거구나. 두루마리 휴지는 얼마 안 하는데 이 케이스가 비싸요. 케이스가 1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소품이 비싸요. 그러게요. 미제가 비싸잖아요. 확실히 깔끔하긴 한데 네. 두루마리 휴지가 진짜 한 10만 원짜리 두루마리 휴지는 안 쓰잖아요. 아니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한 몇 번 하니까
그 두루마리 심지 빼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 언제 그 화장실 가고 급한데 언제 심지 빼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그리고 요 데스크 위에 요 장식도. 요 오브제는 저 루밍샵이라는 편집 매장에서 산 거예요. 소품 팔고 가구 팔고 이런 데서. 이것도 책상에 약간 올 화이트 톤이긴 한데 여기만 살짝 베이지에 네이비가 들어가서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포인트가 되고. 아, 엄청 예쁘죠. 이것도 이제 이 마지막 모서리를 잘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다 사놓은 거. 허전해서.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네. 되게 허전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비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놔야지 책상이 좀 괜찮아. 확실히 제가 데스크 셋업 이런 걸 막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 배치하는 이런 게 되게 센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크 이 전자제품을 좋아하지만 네. 이 전자제품을 막 여러 가지 막 놓고 이런 것보다 딱 놓으면서 인테리어를 같이 이렇게 해놓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 데스크 셋업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주변에 또 소품들이 또 되게 예쁜 게 많거든요. 아. 일단 여기 달력이 와 이거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만년 달력인데요. 네. 이거 링어데이트라는 그 이태리 회사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늘 화요일이면 오늘 화요일이고 오늘 18일 네. 이렇게 에이프릴 이렇게 어. 맞춰놓는 거야. 근데 약간 이게 바꾸는 행동을 하면서 약간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쵸. 저녁에 와서 데스크탑 키면서 한 번씩 바꾸는 거죠. 네, 안 바꾸면 근데... 막 4일씩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막 금요일인데 23일인데 막 18일에 가 있고 막 네. 그래서 그때 막 생각하고 18일날 뭐 했지 막 이러면서 그런 장점도 있어요. 내가 또 3일 동안 또 뭐 열심히 살았구나. 이걸 신경 쓸 정도. 그리고 여기 조명은 또 뭐예요? 이거? 이거는 올루체라는 이태리 브랜드 상품인데요. 보시면은 네. 은은하죠. 여기를 좀 밝혀주는 거군요. 네. 이거는 근데 시계예요? 달력입니다. 이것도 달력이에요? 네. 이렇게 자석이에요. 이렇게. 신기하다. 달력이에요. 발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쓰는 네. 거예요. 와, 감성 한 스푼 추가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정리 포인트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그쵸. 저희 집은 여기 또 좀 신기해 보이는 이런 코일형. 이것도 이제 성수동 가면 사무엘즈라고 거기 소품샵이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잘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 6만원, 5만원 했나? 그거예요. 이구. 굉장히 솔직히 실용면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디자인면이에요. 그래요? 그냥 두 개짜리에 5만원 받는다는 건 솔직히 비싸죠. 그냥 감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 플러그.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구나. 아카라 스마트 플러그. 네. 그 애플 거. 요거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려고. 요건 이제 요 렌즈.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꿀템 같은 게 또 있는데. 핵심이죠, 요거. 저희 집에. 네. 핵심 상품. 요거는 이제 어떤 제품이에요? 요거는 엑시짐이라는 이게 중국 회사 거예요. 빔 프로젝터인데 네. 풀 HD예요. 휴대가 돼요? 네, 휴대가 돼요. 요게 위에가 따로 분리가 돼요. 삼각대가.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른 데도 놓고 이제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요건 본체만 따로 팔고 요 삼각대만 또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뭐 쓸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거 만약에 캠핑 가는 사람들은 요거에 반만한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이거는 150 정도 하고 네. 그 캠핑 다니는 거는 90만원 정도인데 걔는 무선 충전이 돼가지고 네. 걔는 한 3, 4시간씩 쓸 수 있어요. 무선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무조건 콘센트가 있어야 돼서 집에서 네. 많이들 쓰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풀 HD에다가 네. 유튜브, 넷플릭스랑 디즈니랑 네. 이 모든 어플들을 다 제공해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만 연결해놓으면 여기서 모든 그런 OTT나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셋탑박스를 선을 연결해놨어요, 뒤에다가. 그러니까요. 계속 이거. 네. 기억자. 우리 테크 유저들은 이런 거 알잖아요. 선 뒤에 앉으니까 기억자. 근데 이런 거 하나만 사도 솔직히 네. 공간 활용 엄청 많이 돼요. 네. 그쵸. 사실 네. 만약에 일반적인 거였으면 여기 벽에 딱 못 붙었거든요. 그럼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서 꺾어서 케이블, US, 뭐 HDMI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데스크 셋업. 및 주변 기기들 좀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일단 부족한 저희 집을 뭐 이렇게 이쁘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살면서도 집도 계속 꾸밀 예정이고 지금 이 보신 분들도 뭐 데스크탑이라던가 이런 공간을 좀 더 이쁘게 해서 네. 뭐 PC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러면서도 좀 더 네. 즐겁게 할 수 있고 네. 내가 뭔가 좀 더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꾸미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꾸미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에 가셔가지고 인스타
가시면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도 한번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 남는 거를 몇 가지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책상으로 활용하는 거를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뒤쪽 공간이 약간 좁아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책상에 앉으면 또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하는데 되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다. 근데 아, 가격도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좀 기가 막힌 선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콘센트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하나하나 바깥쪽으로 또 나와 있는 선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아, 확실히 꾸미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많이 신경 쓰시는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데스크 셋업 뿐만 아니라 이런 소품들도 되게 예쁜 게 많아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